동해와 남해 경계가 되는 섬 오륙도. 이곳에서 시작되는 아주 특별한 길이 있습니다. 온화한 미소 띠며 붉게 솟은 태양이 사람을 굽어봅니다. 넘실대는 푸른 바다도 반가운 마음에 먼저 말을 건네오지요. 그렇게 해랑 바다랑 말동무가 돼 나란히 놓인 그 길을 걸어봅니다. 부산 오륙도를 출발해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이어지는 해파랑길은 2010년부터 조성된 퇴막길로 10개 구간 50개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아홉 번째 코스에 해당하는 울산 주전항. 째깍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 대신 들고 나는 파도 소리에 삶의 박자를 맞추는 곳입니다. 해녀들이 하나 둘 길을 나섰습니다. 60여 명 해녀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는 이 길을 해녀의 길이라 부르지요. 바다 가지요. 작업하라. 말동석에 잡으라. 겨울이 지철인 말동성계 첫 조업에 설레는 마음. 하지만 평생 몸담고 살아온 이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허녀들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없어. 나비 많이 무거운 걸 차고 처음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이. 아저씨 한테라 무슨 대비했는가. 늘 그랬듯 그저 바다만 바라보며 정직하게 걸어왔을 뿐입니다. 뭐 드시는 거예요? 멀미약. 물에 가 바다에 가면 멀미약 먹어야 되거든요. 배 타는 게 아닌데 멀미약을 예, 드세요? 예. 배 타 안 타도 바다에 가면 약 먹어야 돼. 날마다 드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위장이 안 좋지. 날마다 먹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참 용감한 사람이라 말하나 봅니다. 품 안에 자식들만 잘 자라준다면야 무얼 더 망설이고 거리낄 게 있을까요? 추워요. 이 엄동선 아래 이렇게 바다에 추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이 80이 다 돼가지고. 드디어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태왁 하나에 몸을 맡긴 채 시작된 힘찬 물질. 길 위에 숨비 소리만이 아련히 울려 퍼지면 햇살을 잠시 마주하던 해녀들은 또다시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미역과 다시마를 먹고 사는 말동성계가 보물처럼 펼쳐지는 곳. 이래서 마르지 않는 곳간이라 하나 봅니다. 보물을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추워요. 그래도 건물 시설은 안 추워요. 괜찮아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65살이에요. 우리 주는 나라가 화나서네. 60살 무사히 새정부에 다 많이 먹고. 해녀들에게 사람들은 이제 무거운 납덩이를 그만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네 사는 바깥 세상이 열길 바닷속보다 더 치열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녀들이 아직도 바다를 찾는가 봅니다. 물질이 끝나기만 기다리는 사람들, 해녀들의 남편입니다. 와, 안쓰럽지. 이 남자들 같은 거 이게 못해. 나이도 나이지만 그 찬물에 들어가봐서 어떻게 물속에 숨을 참고 물건 잡아야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6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쉼없는 작업. 미안한 마음에 길목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물은 오늘도 묵직합니다. 많이들 아프네. 많이 잡았으네. 수확의 기쁨을 어찌 양으로만 따질까요? 덤으로 얻은 문어 한 마리에 한박 웃음 피어납니다. 아이고, 치마라. 물질 막 끝낸 할머니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 많이 잡으셨어요? 아이고, 많이 못이 많이 치마가지고 뭐. 19의 시집와 평생 바다에 몸 담그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실력이야 예전 같지 않겠지만 바다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할매는 우리 할매다. 우리 할매. 우리 할매인데 예. 몸이 아파서. 어머니. 예?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마중 나오니까 좋죠? 좋지. 평생 의지하며 살아온 노부부. 그 가시 밥 안 배기겠나? 아닌데. 아, 워낙에. 여. 짠내로 가득한 그 길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또 한 겹 쌓여갑니다. 간다. 출발한다. 간다. 초등학교 때부터 물질을 배워온 마을 토박이 장순자 씨. 그녀에게는 해파란 길이 누구보다도 친근한 길입니다. 힘이 들어도 바닷길 보면 집에 가면 뿌듯하게 좋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예? 기분이 좋지요. 돈도 벌고. 일본으로 전량 수출되는 말똥 성게.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손질 작업이 이어집니다. 장님 갖다 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시간을 갖춰가 가져가려고 하면 이제 식구들끼리 다 놔줘야 나간다. 안 그러면 현역을 잡았는 거 이리 어울려서는 이 작업을 못 합니다. 신랑님이고 여우는 막내 신호우, 여우는 둘째 신호우, 여우는 셋째 신호우. 제가 장씨 메이커, 요 네 분은 장씨 메이커, 나는 노가 메이커. 회사가 틀리니까. 온 가족이 총출동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이래부에도 1kg에 요즘 시세로 7만 원 넘는 귀한 몸입니다. 흔히 알이라고 불리는 주홍빛 생식선은 맛이 달고 고소해 일본에서 큰 인기입니다.
작업을 마친 후 또다시 길을 나서는 해녀들. 당일 작업한 물건을 어촌기에 넘겨야 합니다. 정확한 무게 측정을 위해 일단 물 빼는 작업부터 시작하지요. 재산이지. 바다가 재산이지, 우리 재산이지. 바로 주소 자. 갈란다. 갈다 모았다. 아이고, 오케이, 안 된다. 사판, 사판. 고된 하루였지만 바다는 오늘도 해녀들의 노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파랑길은 친구이자 아직은 살 만나는 세상이라는 믿음입니다. 똑같은 풍경에도 소리가 가미된다면 여행은 색다를 수 있습니다. 해안선 따라 걷는 길. 그곳은 어떤 특별함으로 기억될까요? 파도소리길로 잘 알려진 해파랑길 10코스. 경주 하서항에서 도보 여행가 황한나 씨 부부를 만났습니다. 국토 횡단은 물론 해안 일주까지 몇 차례나 완보했던 그녀. 특히 파도 소리 만끽할 수 있는 이곳을 해안 여정의 백미로 꼽습니다. 파도가 이렇게 잔잔한 날은 물소리만 찰싹찰싹 들리잖아요. 아주 사색하면서 걷기에는 정말 좋은 길이에요. 때로는 지난날의 상처 같은 것도 파도가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그런 느낌도 받아요. 위로도 받아요. 지금부터 16년 전 황한나 씨는 교사 자리 버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생각해보면 짧은 인생,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는 결심 때문이었지요. 때로는 성난 파도를 만나 혼나기도 했고 평온한 물결에 기대어 쉬기도 했습니다. 결국 길 위에서 많은 것을 버리고 또 얻을 수 있었지요. 오늘 완전히 장작더미가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쩜 저렇게 아주 충칭이로. 눈앞에 펼쳐진 바다 캔버스 위에 멋진 작품이 수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이 빚은 걸작 앞에서는 겸손해지는 법도 배운다는 부부. 몇백만 년 전에 이렇게 형성된 건데 그 당시에 인류가 이렇게 발을 디딜 수 있었겠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항상 그래서 이 자연 나오면 그래서 마음이 겸허해지고 그렇게 그래요. 용암이 급격히 냉각되며 생긴 틈들이 오랜 세월 풍화와 침식을 거쳐 생긴 주상절리. 투박했던 돌들을 아름답게 다듬은 세월의 힘. 부부는 또 하나 기억합니다. 파도 소리 따라 해파랑길 11코스로 향하는 길. 그곳에는 죽어서도 외구를 막겠다는 문무대왕의 호국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세상에 갈매기 떼 좀 봐. 세상에. 길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살다가 막막하거나 힘든 순간이 오면 잠시 고개를 들어보라고요. 길에서 배운 게 많아요. 인생길에 대한 스승이죠, 길이. 근데 그것보다 이것저것 다 그만두고 한마디로 즐겁죠. 행복하고 길에 났으면.
해와 바다와 함께한 곳에 삶을 움트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파랑길로 또다시 나서는가 봅니다. 먹어요 우리 세라이.